안녕하세요. 잭스입니다. 다른 분들은 구독자 많으신 분들 보면은 해외에 사시고 언박싱 영상도 많이 찍던데 저는 그럴 처지도 안 되고 근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우리 버지니아에 계신 신 사장님한테서 드론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옛날 농장에서 드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제보 그래요. 저 그런 말 하는데, 기가 얇아가지고 사기를 잘 당한다고. 맞습니다. 제가, DJI라고, 똑같은 것 같아요. DJI 매빅. 인터넷에서 39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진하게 그때 긴가민가해서 아 이거 중국에서 예, 현지에서 만들고 또 상표 붙이면 비싸고 분명히 그 회사에서 뭐 상표 안 붙이고 파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받아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핸드폰과 연동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날긴 하는데, 제 기능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박아 놓고, 이제 이사 왔는데요. 언제쯤에 한번 드론을 한번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바다 낚시 가도 그러고, 여러 가지 영상들. 근데 우리 버지니아에 계신 우리 구독자, 우리 신사장님께서, 우리 사장님께 직접 사용했던 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스티커를 떼보니까 완전 새거요. 근데 처음에 이게 어떻게 왔냐? 이 플라스틱 커버 같은 게 바닥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우리 신사님께서 진짜 꼼꼼하게 이거 안에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넣었다 생각하고 이걸 딱 뭐랄까 박스를 언박싱하고 나서 이 커버는 버려냈어요. 버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영상도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잘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게 뭘 끼워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 번 조립하다가 이제 결국엔 알아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스티커 이런 거딱 떼버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안에 보니까 뭐 리모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배럴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뭐 보니까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제가 지금은 사용법을 잘 모르지만은 조만간에 배워가지고 이건 뭐지? 이것도 뭐지? 하여튼 조만간 이거 배워가지고 멋진 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를 영상에서는 몇번 봤는데 기능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앞에 농장의 필드가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바람 안 부는 날 한번 연습을 좀 해가지고 멋진 영상을 담아볼 텐데요. 또 지금은 봄 준비로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또 밤에는 영상 편집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는 일할 때도 있지만 제가 3월 8일 날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뭐 대충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카메라도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다음에 영상에 제가 이거를 한번 제대로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 이게 날개구나.
뭐지?